안녕하세요, 요돼지입니다. 평조가 버려진 지하 가는 법, 대로 옆 노대로 일단 이동해주세요. 여기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. 축복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줍니다. 여기서 옆으로 점프. 지붕을 타고 내려가주시면 이쪽으로 가면 바로 우물이 보여요. 여기 바로 우물이 보여요. 여기 우물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. 여기 아이템을 바로 먹어주시고 입장을 해줍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냥 길 따라 쭉 가주시면 됩니다. 저기 우물을 내려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. 길 따라 쭉 내려가 주시면 쥐들이 상당히 많아요. 다 잡아 주셔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가 주셔도 됩니다. 쭉 나가 주시면 여기 또 문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도착했습니다. 흉조가 버려진 지하. 여기 바로 밑에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 있는 데까지만 내려오셔서 저기 정면으로 가 주시면 바로 축복인데 저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잡히시지 말고요. 잡아주고 오른쪽엔 닫혀있고 왼쪽에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. 이쪽으로 가시면 축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내려왔던 사다리 있잖아요. 보시면 여기 긴 사다리 있죠. 여기 보시면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위에 천장이 뚫려있고 밑에 아이템이 있죠. 저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도움 로데일로 넘어가시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그냥 도움 로데일이고 아름파즈라 진행 후에 제 로데일로 넘어가잖아요. 그때는 먹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제 도움 로데일이죠. 여기 후반부입니다. 로데일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길 따라 쭉 오시면 축복에서 바로 오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보면 하수도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 아까 천장에 뚫려 있었던 그곳이거든요. 여기 잘 맞춰서 떨어져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드시면 됩니다. 이미 제가 아이템을 먹은 상황이라서 아이템이 없는데 저 아이템이 뭐였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. 이러면 다시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막혀있죠. 이제 후반부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흉조가 버린 지하 위치를 알아봤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